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장 교류회로에 입성하였습니다. 자, 교류회로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이해하기 그 전에 교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교류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런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의 발생과 복소 기호법입니다. 교류의 발생과 복소 기호법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교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재 보니까 교류 파형에 일단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직류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직류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전압이나 전류가 이렇게 곧게 가게 되지만 교류는 왔다 갔다. 자, 이런 이제 정연파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져 있는 이런 구형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찌그러져 있는 이런 일그러진 파도 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삼각파도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파형이 있지만 어쨌든 요 교류 파형의 공통점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두 개면은 이쪽으로도 갔다가 반대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류가 좋을까요? 교류가 좋을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웹 서핑으로 찾아보시게 되면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전기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교류를 사용하는 가장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류는 변성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인덕턴스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압을 크고 줄이는 게 너무나 쉬워요. 전기를 멀리 보내게 되면은 전압 강하 때문에 중간에 깎아먹게 되거든요. 전압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다시 전압으로 올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실 교류가 전기 송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들은 자체는 직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것들 다 직류 사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교류 같은 것들이 회전기기를 이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발전기에서 계통 연계가 쉽고 그다음에 전압의 변성이 쉽다는 뭐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자석을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전선을 움직이게 되면은 동그란 게 아니라 전선을 펴서 전선을 움직이게 되면은 전선을 이렇게 뭐 위아래로 움직이든지 회전시키든지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전선에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만약에 이제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이 위에 있다가 조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자, 조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회전 구조를 한번 가지고 있어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E는 B, L, V, 사인 세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각도예요. 이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0도인데 그럼 사인 0은 값이 0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0이 나오게 되는데 그다음에 90도, 그다음 180도, 270도, 0도로 올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다시 0도, 360도로 오게 되면서 이러한 파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가 한 바퀴 회전하면요, 이런 파형 하나가 이 도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한 번은 들어갔다가 한 번은 나오는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그래프로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그림 4-2처럼 교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 파형은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파형을 우리가 어떻게 사인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인할 때 사인. 예전에 정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정현파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이 활현자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일본식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공학에서도요. 우리가 건축에서도 전기 그 일본식 표현 많죠. 뭐 기리까이, 나라시, 뭐 오야 해가지고 뭐 공구리 이런 거다 일본식 영어 표현이게 되는데 전기에서도 일본식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
공부할 때는 그런 일본식 표현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식 표현이 잘못 들어온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죠. 웬만하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멋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정형법 교류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 다음에 이제 각도의 표시법이라고 나와요. 아이, 각도? 각도는 그냥 뭐 각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각도를 왜 표시하느냐?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교류는요, 반드시 무슨 운동?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각도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라고 하면 각도로 표시하면 360도잖아요. 두 바퀴는 720도, 그쵸? 세 바퀴는 1080도. 그러니까 각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것을 각도로 표기하게 되면요, 나중에 너무너무 커져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은 한 20바퀴 돌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몇 도입니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로 표시하지 말자. 각도로 표시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내용만 한번 제가 쭉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건지 보십시오. 원이 있어요. 지름, 반지름. 지름의 3.14배가 원의 둘레가 되죠. 원, 둘레. 원 둘레가 원주죠. 원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이 얘기는 원 둘레는 반지름 곱하기 3.14가 원주율 해서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파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맞습니까? 응? 반지름은 R.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원 둘레를 R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각도가 얼만큼이 될까요? 57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57도. 이 각도를 이제 각도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A에 RAD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라디안. 그러면은 한 바퀴 360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요? 보세요. 2파이, 그러니까 6.28배, 6.28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180도, 180도는요,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바퀴 돌았다. 그러면 20파이. 100바퀴 돌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바퀴 돌았다. 그러면 200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각도법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죠. 이런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90도를 표현해요. 90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디안. 120도, 3분의 2파이 라디안. 파이가 180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호도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도법.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동차 속도 같은 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간분의 뭐예요? 거리이지 않습니까?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고, 시간의 단위가 아워니까 우리가 시속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간당 몇 킬로미터로 갈수 있는 속도냐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전기는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각속도라고 해요. 각속도. 각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간분의 뭐가 될까요? 각도가 되겠죠. 시간은 뭐예요? t. 각도는 세타. 각속도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이걸 오메가라고 부를 겁니다. W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 라디안 퍼 세크다. 오메가는 t분의 세타 라디안. 이게 각도가 라디안이잖아요. 그렇죠? 퍼 세크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각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1.5V, 뭐 9V 하면 똑같다고 해요, 그냥. 근데 교류는 어때요? 변화가 안 해요, 계속.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 220V도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크기가.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5V다,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좀 재밌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할 때는 교류는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고, 예를 들어 VM, sin, 오메가, T,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VM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형의 이름은 sin파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여기가 각속 도가 되는 겁니다. 얘가 한 바퀴 돌면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지죠. 1초에 한 바퀴 돌면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1Hz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1초에 만약에 두 바퀴 돌아요. 그러면은 사이클이 두 개 만들어지니까 그걸 2Hz라고 하겠죠. 따라서 각속도는 얘가 주파수가 얼마짜리냐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 이때 오메가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오메가는 2파이 n. 그래서 2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파이는 360이죠. 360에다가 360 라디안에다가 그 다음에 회전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각 속도가 된다. 만약에 1이면은 그냥 360도 한 바퀴 돈 거고요. 2면은 또 이제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값으로 우리 각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최근에 표준화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실효값이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실효값이라고 해야 됩니다. 최대값이고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최대값이 아니죠. 그렇죠?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아세요? 전병채. 제 이름이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뜻은 되게 좋아요. 불꽃병에다가 7자. 저는 온전할 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7개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조상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자, 제 이름에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우리가 성씨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저희 집안을 쭉 보게 되면 저희 집안은 병자 돌림입니다. 이게 돌림이에요. 저희 형도 여기 두 글자는 똑같아요. 그럼 사실상 이 7이 뭐죠? 7이 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7 하면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패밀리 네임이죠. 저희 집안의 이제 이름이고, 그다음 병자는 학렬이라고 해가지고 저와 이제 같은 학렬을 쓰는 사람들의 돌림이 되게 되는 거죠. 7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조상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제 이제 이름이 되는 것처럼 이름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이름의 정보를 쭉 분석해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몇 번째 학렬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실효 값은 이렇게 쭉 써 있게 되면은 이 값이 앞에 최대값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어떤 전압이 있는데 311 사인, 그 다음에 120 파이 T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은. 자, 이 전압이 뭐 이래요, 글씨가. 그러면 이 앞에는, 이 파형의 최대값은 311V이구나. 120 파이 T. 여기 원래 오메가가 들어가는 곳인데, 오메가가 120 파이면은 120 파이. 오메가가 원래 2파이잖아요. 그쵸? 원래 2파이 F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F에서 N분의 1이 F입니다. 뒤에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120파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파이 없어지게 되면은 2 곱하기 F가 120이네. 그럼 F, 주파수는 60이구나. 그래서 이회로는 주파수가 60Hz이고 최대값이 311V인 어떤 파형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제가 미쳤나 봐요. 이걸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효값이 아닙니다. 순식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뒤에 주파수와 위상 한번 보죠.
지금 주파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류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교류 파형 만들 때, 자, 정의, 주파수. 주파수는 F로 표시하고 단위는 Hz하고 읽을 때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FM 라디오 방송 때 97.5MHz, 102.9MHz 할 때 그거예요, 그거. 아, 이거는 1초에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하나 여기까지가 바로 한 개의 사이클이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파수. 이게 몇 개 만들어지느냐. 10개 만들어지면 10Hz 1초에. 60개 만들어지면 60Hz. 우리나라 전원은 몇 Hz입니까? 60Hz. 북한은요? 50Hz. 일본은 60도 쓰고 50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0Hz 아니면 60Hz예요. 주파수라고 하게 됩니다. 주파수. F로 표시하게 됩니다. 프리퀀시라고 해서. 다음에 주기. 주기는 T로 표시해요. 단위는 세크예요. 초예요. 이 주기는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한 사이클에 만드는 걸리는 시간. 몇 초냐? 1초? 0.1초? 0.001초?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그러면 주기랑 주파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기가 t가 0.1초라고 한번 해보죠. t가 0.1초라고 하면은 사이클 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0.1초예요. 그러면은 주파수는 얼만큼이 될까요? 1초에는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사이클 하나 만드는데 0.1초 걸린대요. 여러분, 만두를 하나 만드는데 0.1초 걸린대요. 그러면 1초에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0개. 그래서 어떻게 된다? F는?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T분의 1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0.1분의 1 하게 되니까 10 나오게 되는 거죠. 10Hz. 반대로 주파수. 야, 어떤 회로를 보니까 주파수가 20Hz야. 그럼 그때 주기는 얼마일까요? 20Hz. 그러니까 사이클을 1초에 20개 사이클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주기 한 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럼 주파수분의 1. 20분의 1. 0.05.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상호 역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2파이 n이라고 했는데 이 n이 초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2파이 f와 같게 되는 겁니다. 초당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자,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죠. 2파이 f. 자,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는 주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오메가를 각 주파수라고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위상과 위상차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어느 사이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어떤 사이클은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보죠. 흰색을 예를 들어, 흰색을 V1이라고 하고 노란색을 V2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각도가 만약에 한 30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해보죠. 혹은 뭐 세타만큼, 아,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타라고 있죠. 세타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위상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그 위상의 차이를 위상차라고 하게 됩니다. V1이 V2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어때요?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출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으면 더 앞서는 거예요. V만큼 앞선다. 아, 또 빠르다. 이렇게도 표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V2가 V1보다 느리다. 혹은 뒤진다. 이렇게도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아, 또 표기를 하게 됩니다. 위상차. 위상차가 없어요. 세타가 0도예요. 그럼 세타가 만약에 0도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위상이라고 해서 동상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뭐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게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정연파 교류의 표시. 정연파 교류의 표시. 제가 여기 다산해주가 있는 곳이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에서 예를 들어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영동도 나오고, 구미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도시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세종에서 부산을 가는데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야, 내가 오다 말이야. 응? 오다가 아, 이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가지고 최대 한 150까지 내가 밟아봤다. 이런 얘기 할수 있죠, 그쵸? 아, 근데 말이야, 저기 대구 오다 보니까, 대구 진입할 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야, 그때는 시속 한 20km 정도로 왔어. 근데, 어쨌든 뭐 따져보니까, 평균 시간이랑 따져보니까, 한 100km 정도로 왔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친구 만나서, 그쵸? 최대로 왔던 것. 최소로 왔던 것, 평균으로 왔던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보시게 되면은 교류의 값은 계속 변화하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이걸 우리가 최댓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에버러지라고 해서 이 값을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또 하나, 교류에서만 나오는 건데, 직류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실효 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는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노래 중에서 이름은 하나인데 뭐 별명은 여러 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상관관계는 이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최, 대, 값입니다. 최, 대 값은 최소값과 크기는 같아요. 부호만 달라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최댓 값은요, 실효 값의 루트 2배가 됩니다. 루트 2를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1.414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중에서 220V잖아요. 그렇죠? 220V는 여기 있는 값 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실효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220V, 일반적으로 100V다, 200V다, 10,000V다라고 하는 거는 실효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댓값은 실효값보다 더 커요. 몇 배? 루트 2배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효값은 어떻게 되는가? 실효값은 최댓값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루트 2로 나눈 것과 같죠. 혹은 루트 2분의 1은 0.707이에요. 0.707하고 최댓값을 곱한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이 0.707이기 때문에 0.707에다 최댓값을 곱한 것과 같게 돼요. 실효값은. 다음에 평균값은 무엇이냐? 평균값은 최댓값에다가 곱하기 0.637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평균값 저기 최댓값에서 최댓값을 평균값으로, 아니, 평균값을 최댓값으로 바꿀 때는요, 평균값 나누기 0.637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최대에서 실효를 가고 평균을 가려면은 최대에서 실효 가려면 곱하기 0.707이고요. 최대에서 평균 가려면 곱하기 0.637. 평균에서 실효로 가려면 곱하기 1.11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근데 1.11은 외우지 말고, 여러분 요두 개만 외우죠. 최대의 70.7% 실효값, 최대의 0.637이 평균값. 요것만 꼭 기억해 두시죠.
아셨죠? 꼭 기억해 두시죠. 이 값을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순식값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거, 순식값의 표현 기억해둬야 되겠죠. 예를 들어 V는 Vm sin 오메가 t. 자, 여기서 만약에 Vm은 최대값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요, V가 50 루트 2 sin 오메가 t다. 그러면은 50 루트 2가 최대값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실효값으로 바꾸라라고 하게 되면 실효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이니까 여기서 실효값은 50이 되는 겁니다. 50. 자, 오메가가 뭐예요? 오메가가 각속도, 그쵸? 각속도이기 때문에, 각주파수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원래 2파이 f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오메가에 만약에 120파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2파이 f 들어갈 자리에 120파이니까, 자, 다시 한번. 2파이 f 들어갈 자리에 만약에 120파이가 들어갔다. 그럼 주파수가 얼마라는 겁니까? 주파수가 이거 없어지게 되면 주파수가 60Hz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100파이가 들어갔다. 그럼 주파수가 얼마요? 50Hz. 여기 만약에 오메가 들어갈 자리에 300, 314가 들어갔다. 그럼 주파수 계산해 보게 되면은 주파수는 50Hz가 나올 겁니다. 377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파수는 60Hz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파이 f 들어갈 자리에 377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파수 f는 2파이 분의 377이죠. 그러면 파이가 3.14니까 6.28 분의 377 계산하게 되면 60Hz. 자, 이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하죠.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할게요. 자, 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네. 자, 네 번째, 이제 복소기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류를 표시하는데 시간과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숫자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물리량은 첫 번째 스칼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칼라는 단순하게 크기만 표시하죠. 스칼라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함께 방향까지 설명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몸무게 뭐 70kg이다, 키 180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스칼라만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 벡터, 크기와 방향, 예를 들어 뭐 동서풍이 초속 2m로 분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계속 어때요? 바뀌죠.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여기는 상승이고요, 이쪽은 하강이잖아요,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벡터로 표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자, 여기 복소수법이 있게 됩니다. 복소수. 복소수는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때, 자, 여기 그럼 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다. 그러면은 뭐 3,4, 우리가 직각 좌표법은 3,4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때는 3 플러스 J 4, 이렇게 J라고 하는 허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J라고 하는 허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수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I로 표시하게 되는데, 전기에서는 I로 표시하게 되면 교류, 전류를 이야기하는 I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J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다 그러면 여기 이쪽 빗변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죠, 5. 그렇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밑에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이쪽을 Z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Z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3면은요, 여기는 5가 되고요. 혹시 뭐 3이어도 5가 되고, 혹은 8, 6이면 10이 되고요. 6, 8이면 이쪽도 10이 되는 겁니다. 3, 4는 5, 8, 6은 10. 우리가 이제 9구단, 전기 9구단처럼 딱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복소
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이때 절대값, 이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실수부, 여기 앞에 있는 걸 실수부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걸 허수부라고 하는데,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루트 씌우게 되면 절대값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그렇죠? 사실 이 교류 제가 지금 한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에는 4시간 정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한 내용인데,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거 조금 더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번 회전자가 1초에 30 회전을 하면은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메가는 2πf잖아요. 그쵸? 그럼 30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30이니까 30 곱하기 2는 60π가 되겠네요. 답 2번. 2번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인가? 자, 주기는요. t는 주파수 분의 1이죠. 그쵸? 근데 주파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 0.01초. 답 3번. 다음에 3번. 각 주파수 100π일 때 100파일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자, 이 자리에 100파이가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약분 약분 되게 되면은 주파수 얼마라는 겁니까? 주파수 50이라는 얘기죠. 4번,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분의 파이라고 하게 되면은 파이가 180도죠. 그쵸? 6 하게 되면은 30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5번, 각속도 오메가가 300파이면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00파이죠. 자,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이 자리에 들어갈 게 300파이가 들어갔대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잠시만요. 주파수는 얼마큼이 되는 겁니까? 300 오메가가 300파이. 그러면은 오메가가 300파이가 아니라 300이죠. 그쵸? 300. 그러면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300이 되고요. 그쵸? 자, 이거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파이분의 150이 되겠네요. 다음은 2번. 6번.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I는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어떤 전압이 있는데 얘 이름이 VM의 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 플러스 30이고요. 그 다음에 i, 전류가 있는데 이거는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이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30도 앞서 있는 거고요. 이거는 30도 뒤져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떤 출발점이 있으면은 이 출발점으로부터 전압은 30도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30도 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돼 있냐? 60도 뒤져 있는 거죠, 뭐. 그렇죠? 60도 뒤져 있다. 1번. 7번. V는 100 루트의 사인 120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I는 100 사인 120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상 물어보면은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맨 뒤에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지금 V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4분의 파이예요. 그럼 180 나누기 4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45도인가요? 그렇죠? I는 얼마입니까? I는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럼 90도죠. 얘는 어떤 기준보다 V는 45도 앞서 있고요. V는 I는 어떤 기준보다 90도 앞서 있게 된대요. 90도. 그러면은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돼요? 45도 앞서 있는 거죠. 그렇죠? 45도니까 4분의 파이 앞서 있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8번. 일반적으로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은 무엇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교류에서 지시하는 값은 다 실효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4번. 여러분 뭐 100볼트, 우리가 뭐 200볼트다, 뭐 13,200볼트다, 22,900볼트다라고 하는 것들 다 실효값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번의 최대값 10A인 교류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우리가 하나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최대에서
실효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0.707. 최대에서 평균을 가려면 곱하기 0.637. 실효에서 최대 가려면 나누기 0.707 해도 되고요. 곱하기 루트 2 해도 됩니다. 지금 9번에서는 최대가 10, 평균이 평으로 가려면 0.637 하니까 6.37. 답 4번. 10번. 가정용 전등이 있다. 200V이다. 그냥 200이다라고 하는 거 실효죠. 최대는 얼마인가? 200 곱하기 루트 2. 아니면은 200 나누기 0.707. 하게 되면은 282. 답 4번. 11번. 최대값이 200V인 사인파괴율의 평균값은 200 곱하기 0.637 하면은 127.3. 12번. 정연파괴율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약 몇 퍼센트인가? 평균은 최대값의 약 63.7%. 2번. 13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이다. 최대는 얼마인가? 150 나누기 0.637 하게 되면 236. 2번. 14번. 평균값이 220V인 교류전압의 최대값은 얼마냐? 220 나누기 0.637 하게 되면 346.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 15번. 어느 교류전압의 순식값이 V는 311 사인 120πt라고 하면 이 전압의 실효값은 얼만큼이 되는가? 15번. 자, V가 311 사인 120πt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주파수에 대한 정보 가지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실효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실효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사인 앞에 있는 이 글자에서 갖고 있죠. 지금 최대가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311이에요. 그럼 실효는 얼마예요? 311 곱하기 0.707 하면 되죠. 311 0, 곱하기 0.707 하면은 220 아니면 나누기 루트 2 해도 되고. 16번. 사인파 교류 전압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VM 사인 세타, 2번에 VM 사인 오메가 T, 3번에 VM 사인 2파이 T. 이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2파이 F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 3번이 잘못된 거죠. 17번. 실효값 O, 주파수 F 위상 60도인 전류의 순식값을 수식으로 옳게 표현한 건 어떻게 되는가? 17번. 자, 실효값이 O래요. 그렇죠? O. 근데 최대값을 앞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5에다가 루트 2로 곱한 거. 5 루트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사인.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F고 그 다음에 위상이 60도래. 60도는 지금 사인 2파이 F 들어가고 60도. 60도는 어떻게 호도법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요? 3분의 파이로 나타내야 되겠죠.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 18번. 2는 100 sin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 파형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주파수에 대한 정보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바로 sin 바로 뒤에. 원래 오메가, 그러니까 2파이 f 들어가야 될 자리에 314가 들어갔어요. 314. 그럼 주파수는 f는 얼마라고요? f는 2파이 분의 314 하게 되면은 314 나누기 6.28 하게 되면 50Hz. 314 들어가면 50Hz고요. 377 들어가면 60Hz입니다. 19번. 삼각파 전압의 최대값이 VM일 때 실효값은? 이거는 우리가 좀 외우기.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4번. 20번. 2는 141 사인 120πt 마이너스 3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120π. 자, 여기에 원래 2파이 F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합분되면 주파수 얼마? 60이네요. 그렇죠? 60. 100파이면요. 그럼 주파수는 50Hz고. 21번. 2는 100 루트 2 사인 100πt일 때 정연파괴율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100파이면은 50Hz. 22번. I는 8 플러스 J6 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8 플러스 J6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루트 씌우게 되면은 그럼 루트 100이죠. 이거는 10 되는 거죠. 근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9구단 8, 6은 10, 10, 3, 4는 5, 8, 6은 10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23번 복소수 3 플러스 J4의 절대값은 얼마인가? 3, 4는 얼마? 3, 4는 5. 답 3번. 24번 다음 중 복소수의 값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자, 24번 아까 J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번은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1 플러스 J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J에다가
제2의 제곱이니까 제2, 제2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럼 1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랑 다르죠. 그쵸?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3번을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를 뭘로 나누게 되면, J로 나누게 되면, 이값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J, 4번도 그렇게 되는데 2번만 달라요. 마이너스 J 플러스 1이 돼요. 답은 2번. 25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까 8 플러스 J6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뒤에까지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일단. 자, 임피던스는 I분의 V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8 플러스 J6이에요. 8 플러스 J6분의 V, 50입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답 바로 나와요. 그런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여러분 공액 복소수라고 해서요. 밑에서 부호가 반대되는 거 8-J6을 곱해주고 위에다가 8-J6을 곱해줘서 이 식을 계속 풀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4-J3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건 뒤에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음표 해두세요. 26번. 임피던스 1이 5 플러스 J3과 임피던스 2가 7-J3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36V를 가할 경우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뒤에 풀어야 돼요. 뒤에 알아야 돼요. 그런데 I는 어떻게 보면 임피던스 V니까 임피던스가 5 플러스 J3 더하기 7-J3 분의 전압이 36V라고 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3A 나올 거예요. 3A. 27번. A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A1 플러스 JB1이고요. 다음에 A2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A의 2 플러스 JB의 2래요. 두 벡터의 차를 구한대요. 차는 두 개를 뺀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실수부가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허수부가 됩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야 돼요. 즉, A1-A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1-B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28번.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실수, 허수 데이터, 허수에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안 된다? 4번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로 표시하게 된다. 거리와 방향은 벡터로 표시하게 된다. 자, 이 얘기가 있었죠. 자, 복잡하지만 여러분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앞으로 두 번까지가 우리가 등산으로 얘기하자면 7부능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부능선만 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상이 보이고 좀 능선도 이렇게 있으면서 편안하게 길을 좀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로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겸손합니다. 사람이 참 겸손합니다. 내가 모르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많이 안다고 뽐내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겸손하신 분, 공부에 열의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낮은 자세로 학습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겸손함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감까지 잃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실 솔직하게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출제된 지금 제가 이번 강의에서 쭉 했던 것 중에서 문제 한 개에서 두 개 나오게 됩니다. 한 개에서 두 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나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개 두 개 포기해도 됩니다. 한 개 두 개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지금 한 번이나 두 번 들으셨던 분은 아직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내가 아직 더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세 번 반복하고 네 번 반복할 때 여러분들의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탁 캐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운 공부가 되는 방법이죠. 항상 웃으면서 공부하십시오. 아셨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